경기장 안쪽으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놓았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도 김건희가 중앙 쪽에서 슈팅! 왼발 막혔어요. 잡았습니다. 한석희 또다시 막힙니다. 한석종이 좋은 패스를 넣어줬어요. 한석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중앙 쪽 한석희 막았습니다. 역시 띄워주었습니다. 헤더! 골! 강원이 앞서갑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강원이 선취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김기현 선수 계속적인 여친을 맞다대면서 팀이 아주 귀중한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호 갑니다. 골키퍼 머리로 떨고 졌어요. 돌아섭니다. 흘러갔어요. 슛! 막혔습니다. 그리고 걷어냅니다. 양상민 돌아서면서 슛 옆으로. 아, 다 같은 선수였네요. 네. 아, 선수 돌아서면서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만. 아, 염기훈까지 네. 나옵니다. 안토니스를 불러들이면서 염기훈을 투입시키는 수원 삼성. 하나는 저렇게 지금 가운데로 돌아섰어요. 슛 맞고 굴절. 자. 선체 네. 듣고 있다. 네. 염기훈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동점골 수원 1대1입니다. 결국은 수원이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강원이 코너킥에 득점을 하니 수원 삼성도 역시 코너킥으로 예.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돌아온 고승범이 결국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유리하게 됐습니다. 다득점에 의해서 염기훈이 쳐졌어요. 헤더! 역전골! 경기를 뒤집는 수원! 수원이 강릉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두 명의 교체 선수가 지금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장면인데 자 지금 염기훈 선수의 이 슈팅은 정말 타이밍 맞게 잘 들어갔고요. 아, 물론 정확하게 전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감각적인 슈팅을 통해서 팀의 기중한 역전골을 했습니다. 강원의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였던 예. 수원 삼성이 정말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자 다시 강원 갑니다. 슛! 빅그물입니다. 고무열 선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돌파 시도를 막았어요. 그리고 반칙입니다. 잡아끌면서 이영재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하지마! 옮겨붙어요. 아, 양상민 선수가 굉장히 흥분했네요. 자, 저는 기회는 없습니다. 선수들 예. 조금은 자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게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극도로 네.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승범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뒤쪽에서 네. 잡아 끌었고요. 그렇죠. 이 과정에 예, 이걸 밟았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예. 자 밟혔습니다. 하면서 이영재 선수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제게 마냥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태환 선수입니다. 자 수원 선수도 예. 이제 네네. 자 김병빈이 네. 네. 글쎄요 이거는 좀 불필요한 그라울이 아닐까요? 김병빈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마칩니다. 자 강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22라운드 경기 강원과 수원의 맞대결에서 수원이 이기면서 드디어 박건하 감독의 첫 번째 승리가 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도 역시 0대0으로 대구와 비겼고 성남과 광주의 경기에서